오늘 유나의 보이는 라디오 아닌데 뭐죠? 신인 발굴. 아 오늘 신인 발굴. 네, 자 유나의 오늘 신인 발굴 유나의 신인 발굴 초이포유님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초이포유님이 오늘 오신지 몰랐어요. 오늘 오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네 몰라가지고 오늘 누가 오시는 거야? 이러고 했었는데. 아니 저도 인스타 계정 공유해가지고. 네네네. 뭐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세요 이렇게. 어 맞아 맞아 그거 제가 했었죠. 네 그래서 네 아 저거 나오면 좋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승낙한 거더라고요. 어 네 그게 승낙. 네 그래서 갑자기 오라 그러셔가지고. 그러면은 간략한 소개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유포유라는 이름으로 각종 SNS,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네, 틱톡도 네, 하고 있거든요. 같은 투유포유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가수 지망생이에요. 아직 사실 지금 가수는 아니고 내년 정도에 앨범 발매를 계획만 하고 있고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 네 지금 계속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피카츄 흉내 내실 줄 아시나요? 네. 피카츄요? 네. 피카츄. 이렇게 받으면요. 이렇게 네. 하면 돼요. 어! 100개 후원 감사합니다. 비가 비가 피카츄 이렇게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몽케님이 101개 후원 감사합니다. 시작. 비가비가비까츄 감사합니다. 해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 방송 나가죠. 네, 엄청 남았네요. VOD에다가 유튜브까지 만들 거예요. 아, 큰일났네. 비가비가비까츄는 빼주세요. 비가비가비까츄 일단은 노래를 한곡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건너뛸게요. 여러분들 너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세요. 투표님 노래를 아까부터 계속 언제 노래하세요? 언제 노래를 하시는데 노래부터 먼저 한 곡 듣고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괜찮아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 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보통 이제 처음 노래를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언제쯤부터 노래에 이렇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는지. 저는 사실 노래로 한 연도만 이제 체크를 해보면 저는 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했거든요. 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막벌이를 하시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뮤직뱅크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 엄청. 소녀시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소녀시대 너무 좋죠. 막 찌찌찌찌. 네, 예, 그런 걸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고 그래 보여서. 요즘 제가 노래 부를 때 되게 행복했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었는데 근데 잠깐만요. 그 여자 걸그룹을 보고 마음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녀시대 얘기하면 납득이 갈 것 같아서 예, 그 당시에는 신용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응? 포맨 신용재. 아 진짜요? 네, 그 당시에 신용재를? 네, 그 당시에 곧갓 데뷔하셨을 거야.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배우고 막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집에 그 다이소? 지금의 다이소 같은 DC마트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마이크 있는 네. 헤드셋, 지금 게임용 헤드셋 네. 그때 제가 3,300원 정확히 그 가격표를 기억하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MR을 MR을 다운받아서 네, 제 용돈을 모아 MR을 다운받아서 이제 노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또 노래를 시작하게 됐고 근데 부모님의 그 반대에도? 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그냥 굴하지 않고. 네. 학교나 이런 거는 제가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네네네. 원하는 곳을 못 갔지만. 네, 원하는 곳을 원하는 못 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아... 네,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 행복해요? 네. 아 그때 그걸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뭐요? 그 뭐라 그러죠? 돈 안 받고 하는 거? 아 무료축가요? 무료축가로 엄청 네.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예, 네, 무료축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예. 네. 일단은 백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백상까지는 일단 가고요. 100번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100번. 지금 몇 번 하셨죠? 82번이요. 오, 대박. 82번을 세셨어. 네, 당연하죠. 저 유튜브에 첫 번째부터 82번째 영상까지 올라가 그렇게 있어요? 있어요? 그게 그럼 콘텐츠인가 보시다. 뭐래요? 나 뭐래? 네, 부시다. 네. 부시죠. 콘텐츠인가 부시죠. 그러면은 일단은 목소리가 굉장히 조근조근 하신데 네.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뭐 좀 있어요? 아, 그런 게? 저는 네. 지금
뭐 제가 뭐 소속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연습생으로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너무 이상해. 예? 있을 것 같은데 없어. 희한해. 원래 페이크예요 다. 어떻게 겉모습 보면 막 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보여요? 옆에 금귀걸이 하고 오셨어요? 네, 도금귀걸이요. 도금귀걸이. 나중에 연예인 되면 금으로 하는 걸로. 예. 지금은 네. 집 옆에 있는 실용음악 학원을 좀 제가 부원장으로 있는 실용음악 학원이 있는데요. 부원장이에요? 네, 직책만 부원장이에요. 오, 신내지만 나이가 23이야. 아, 근데 거기서 돈을 벌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막 나중에 뭐 잘못되면 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계약서 안 쓰니까 네. 더 위험한 거예요. 이사 가면 돼요. 이사 가면 돼요.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해요? 네, 연습을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제가 실력적인 면에 있어서 좀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발성 연습을 조금 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SLS 발성이라고 네, 이런 거. 우와, 이거는 우와 노래보다 훨씬 되게 잘 발성은 네. 우와. 신용재님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신용재님 먼저 봤다고 했는데 네. 노래를 이제 키우셨다고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롤모델이? 지금은 사실 신용재님도 좋아하시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막 박효신님이 오 박효신 네 박효신님 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네네. 옛날에 박효신님이랑 지금 달라요. 박효신님이 엄청 다르잖아요. 엄청 달라요.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 그게 대단해서 네. 그걸 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아. 점을 좀 담고 싶고. 그럼 뭐 좀 본인 목소리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저요? 저는 이제 고음을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좀 힘이 별로 없어요. 네. 그건 노래 한 곡 들어보죠.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만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널 만나러 가 아, 이거 감성에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노래할 때 강다니엘 닮았다고? 미나마님, 백성 강다니엘 100개 감사합니다. 100점, 100점, 시작! 비가 비까츄 감사합니다. 강다니엘이요? 어, 강다니엘 닮았다고. 강다니엘을 실제로 못 보셨나 봐요. 아, 나 지금 근데 되게 소개시키고 싶다. 소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부르는 노래 안녕하세요, 트위퍼입니다. 오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 비까츄 축가를 많이 다니신다고 했는데 이제 축가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뭐 있나? 그러니까 베스트 3 정도? 가장 제가 진짜 막막하기도 했고 네. 진짜 기억에 남는 분이 청각이 조금 안 좋으셔서 귀가 좀 잘 안 들리신 분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분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축가 문의를 받거나 그러면 전화를 해요. 네. 그분한테 이제 왜냐면 만나기 전에 목소리로 조금 그래도 좀 어색함과 긴장을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좀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그랬는데 귀가 이제 불편하셔서 네.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축가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뭔가 제 축가를 못 들으실 것 같은 네네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수화로 해야 되나 제가 수화하시는 분을 어떻게 섭외를 해서 같이 데려가려고까지 했는데 네. 이제 다행히 이제 아예 안 들리시는 게 아니고 오. 조금씩은 들리셔가지고 네. 들을 수 있다고 하셔서 최대한 그때부터 이제 생긴 약간 버릇이라고 할까요? 두 눈을 제가 무조건 마주치고 아. 그전에는 좀 저 부담스러울까봐 괜히, 맞아. 괜히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네, 괜히 쳐다보면 네네. 가끔 신랑님께 이렇게 막 둘 곳 없어가지고 막 먼산 보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그래도 이제 진심을 좀 담아서 부른다는 맞아요. 걸 표현을 하려면 좀 두 눈을 좀 바라보고 불러야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두 눈을 바라보고 진심을 담아서 부르는 게 습관이 됐어요. 멋지다, 그쵸? 근데 이제 아 맞다 끝나고 네. 이제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발음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쵸, 그쵸. 아주 울컥하더라고 저한테 사진 한번 찍자고 그러고 막 감사하다고 하는데 아...
그게 진짜 되게 커다라고. 네.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때 혹시 무슨 노래 부르셨는지 기억나요? 그때 제가 성시경의 두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네, 그때 처음 불렀었거든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가끔 이제 연락 주시는데 네. 기억에 최고다, 되게 진짜. 남습니다.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곤 해.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일단은 마지막 소감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감이란 게 이제 다음에 오실 분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 해주실 말씀?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오세요. 목만 잘 관리하시고 하도 안 불편해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부르는 노래 안녕하세요 투유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보 큐! 저는 SNS에서 투유포유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가수 지망생이고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여러 SNS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태 투유포유였고요. 우리 사진 한번 찍고 갈까? 하나, 둘, 셋! 웃어요. 시작!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뵙도록 할게요. 우리 투유포유님 보내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